동생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빠와 얘기를 안 해. 와.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렇지. 누가 말씀하셨어요? 네. 아, 있으시구나. 그러면? 아, 저거. 그건 비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예, 네, 큰 애는 큰 애고, 작은 애는 작은 애인데. 나이? 나이는 주사인데. 예. 아,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. 근데. 아빠를 뭘, 아빠를 이걸 드려. 아빠, 훌륭한, 아빠. 훌륭한 아빠는 무엇이라는 거야? 야, 훌륭한 아빠.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제 그냥 놔두면 평생 걔 아빠랑 안 봐요. 제가 그, 우리 큰애가 사춘기 들어서 제가 무슨, 심지어는 영어 얘기를 할 때까지도 지네 엄마한테 영어, 지네 엄마는 초등교사고 내가 영어교사인데. 이상, 날이 갈수록 저와 대화가 안 되고 저를 꺼버리는 거야. 그래서 제가 또 곰곰이 되짚어 봤어요. 쭉. 제가 왜 나하고 대화를 거부할까? 걔하고 역사를 쭉 살펴보는데, 네 살 때 어느 사건이 딱 집혀. 그때 할머니하고, 할머니가 키웠거든요. 할머니가 뭐 그렇게 많이, 할머니한테 끝나고 그 어린이집에서 집에 올 때까지가 보통 일이 아니야. 그러니까 엄마한테, 할머니한테 그냥 때를 써가지고 못 사, 사달라고. 그래서 이제 좀 사실은 속으로 제가 벼르고 있었다. 얘를,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하고 벼르고 있다가 어느 날, 와, 이 시꺼먼 총 이만한 거, 10,000원짜리. 그거를 사달라는 거야. 근데 저는 추리닝 입고 애 데리러 갔다가, 근데 뭐 돈도 없지만, 이건 정말 턱도 없이 비싼 이런, 그런 선물을 요구하니까 제가, 애가 이제 그럴 땐 벌러덩 자빠지잖아요, 길거리. 애가, 그럼 안 돼. 몇 번 경고하다가 제가 배를 이렇게 확 누르진 않고, 그냥 액션만 취해서, 에이씨!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, 제가 왔어요. 슬그머니 보니까 이제 일어나서 쫓아오긴 쫓아왔는데 그 사건이 딱 집히는 거야. 네. 그래서 그날은 좀 막걸리를 좀 덜 마시고 들어가서 애를 고2 때입니다. 고2 때 애한테 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. 아무개야, 사실 너 4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. 근데 네가 아빠가 폭력을 휘두른 부분에서 클리넥스 휴지를 던져도 폭력이거든요. 그때 내가 너 이렇게 했던 일이 있어. 미안하다. 사과할게. 용서해다오. 눈물도 좀 흘리고. 근데 얘는 그래요. 기억도 안 나는데요. 그러나 그 다음날 얘한테서 처음으로 휴대폰 문자가 왔어요. 아빠. 그게 2학년 때 회장이었나 뭐 부회장이었나 그랬어. 아빠 우리 반은 지각생이 너무 많아요. 제가 우리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? 그러더라고. 그게 무슨 의미예요? 과연하자. 내가 당신을 용서하노라. 근데 그때 지금 아버님이 이걸 캐치를 하시고 화해를 안 하시잖아요. 저같이 되는 거야.
고2 때 내가 만약에 그한테 그 사과를 안 했다면 요즘은 지금 헬스장 갔다가 이제 저녁 때 한정거장 버스 또 걸어간다고 그러면서 아빠 뭐 하세요? 전화하더라고. 친구처럼. 부모 자식 간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? 저는 참 부러운 게 그거더라고. 산에 갔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깔판 깔고 막걸리 한잔하시고 주무시는 거. 그 모습이 그렇게. 근데 그게 사춘기 때 안 그러면 평생 안 된대.